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, 그치? 네. 맞아요. 총관심이 처음으로 여러분을 다 데리고 1박 2일 여행을 갈 거예요. 우와! 아니야, 그게 어머니는 비린이 편이었습니다. 여행이 여행이 바로 1박 2일. 어머니는 비린이 편이었습니다. 네, 야, 뭐라 애벙치냐고. 28일 날 여행 엄마가 여행 간다고 얘기했던 사람. 왜요? 그게 아 잠깐 진짜 죽어가는데요. 그게 좋아했습니다. 잘가. 엄마. 좋지. 아니 엄마. 잠깐만. 제주도에 당첨했는데 저희 아빠가 와 제주도 가는 거야 막 이랬는데 제주도에 안 간다 했더니 아빠가 아 이건 당첨돼서 갈 수가 없어. 석영이 제발 들어봐요. 저는 그냥 엄마가 27, 28시간 안 되지 않았는데 했더니 아 그래 알았어 그랬어. 아 그래요? 저 근데 할 말이 있는데요. 엄마 솔직히 이거 피님한테 짜셨죠? 물어봤는데 엄마 아니라는 거예요. 지금 저 가정분열 일어나요. 피님이랑 어머니랑 좀 짜가지고 저 어머니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. 엄마 좀 조심해야 돼요. 근데 너는 어디 갈지 궁금하지 않아? 아산. 아산 오늘 5사이즈 피님한테 보내주죠. 네. 저희끼리 침묵 맞춘다고. 왜 가느냐? 이거는 저희가 환경부에서 협찬을 받았어요. 환경부 사랑합니다. 이쁘이 다같이 환경부 사랑합니다. I love you so much. 여행의 컨셉은 환경에 해당하는 게임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거고, 아프리카 어린이들은 물을 뜨기 위해 6시간씩 걷습니다. 갈수록 많이 새는 건 기분 탓이겠죠? 화이팅! 뭐 게임하고 싶은 거 있어요? 아이 고무채 엄매 잠은 카라반에서 잘 거예요. 카라반이 뭐예요? 카라반이라도 알고 있지 않아? 나 거기서 잔다는 거 들었는데 그게 뭔지 몰라. 나 혹시 잔다는 거 들었거든. 카레에서 놀자. 카라반에서 놀자. 카라비요 카라비. 카니발. 아니야. 언니. 캠핑카 같은 건데 차 안에. 우와 진짜요? 팀장은 하는지 PD 감성팀에서. 그날 제일 중요한 게 뭐죠? 반전! 그렇죠. 팀장이 부팀장 답네요. 환경부 예능 특집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.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. 자, 며칠 안 남았습니다. 천하지만 계속됩니다!